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글을 보여드리면 영어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Today 그렇지. 뭐라고요? Today walks야, today walk야. 오케이, 그렇지. Do they walk to the park? Do they walk to the park?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첫 번째 질문은 왜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does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지도 궁금해요. 자, 첫 번째, 먼저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되죠? All day work는 무슨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are they hungry도 무슨 느낌이 안 드나요? 그래? 무슨 느낌은 나는 것 같은데, are they walk 무슨 느낌 막 나는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 Are they walk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얘한테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오케이. 자, 얘는 자, 얘가 하다시잖아, 하다시. 근데 하다시 만들기 위한 비동사가 또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does they walk 왜안 돼요? 시 없으니까요. 저, 자, 이 걷는 행동을 he가 하는 것도 아니고, she가 하는 것도 아니고, it이 하는 것도 아니지. 그렇지, 누가 하는 거야? they가 하는 거지, they가. he, she, it이 없다라기보다는 they가 walk를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does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y walk to the park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네요.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렇지.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죠.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러면 그들이 걸어간다는 뭐야? 그들이 걸어간다. They walk. They walk. 그렇지. 그들이 걸어간다는 they walk. 그러면 이게 그들이 걸어간다는데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they walk 속에 뭘 집어넣으면 돼? 둘을 집어넣으면 돼? 아니죠. not을 집어넣으면 걸어가지 않는다가 되죠. 그러면 not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누구랑 합쳐져야 돼? 주랑 합쳐져야죠. 그렇죠. 이 안에 하다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걷다. 내 안에 뭐 있다? walk 안에 뭐 있다? do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do하고 not하고 결혼하면 뭐가 돼? 그렇지, don't가 되는 거야. 그래서 don't walk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랬더니 어디로 걸어? 또 물어봐. 어디로 걸어가는데요? Where 그렇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니까 where로 시작해야죠. Where do they walk? do they walk? 오케이. do they 하니까 또 묻는 말 됐죠. walk가 걷다라는 하다시 속에 있던 do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They walk야, walk. 자꾸 walk라는지 walks라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조금 명확하게 해줄래? They walk야, they walks야. They walk. 그렇지. They walk. 그다음 뭐? They walk to the bakery. 그렇지. They walk. 그다음 to the bakery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 질문은 to the bakery의 뜻은 뭐고? 빵집에. 그 빵집으로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지, where.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뭐라고 묻는 거냐? 이거는 궁금하니까 없어지겠지, 묻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어진 대신에 뭐로 바뀌어? where로 바뀌고, they walk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they walk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Today 그렇지. 그러니까 where do they walk? 어디로 걸어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시 묻지 않는 말로 바뀌죠. Do가 walk 속에 들어가면 walk의 모습이 안 바뀝니다. They walk,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좋고요. 훌륭하고요. 그 다음, 이번엔 다른 문장. 그 남자 누구야? Who is he? 라고 물었죠. Who is he? 그랬더니, 자, 좀 이따가 여기 이 사람이 대답을 할 건데, who에 대한 대답이 뭐며 무슨 신지 얘기해 줘야 돼. Who is he? 라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지, he's my uncle 이죠. He is my uncle.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물었던 질문 중에 who에 대한 대답이 어느 거야? 그렇죠, 정확하게는 뭐 my uncle, my uncle 뜻이 뭐니까? 그렇죠, 나의 삼촌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 그렇지. is he 해야 묻는 말 되죠. 누구니? 그랬더니, 다시 묻지 않는 말로 바뀌죠. he is my uncle. 자, 이 문장은 하나씩이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야? 그렇지. 하나씩이 없어. 그러니까 두가 없는 문장이야, 얘는. 두도 없고, 더도 없지.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오케이.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Okay. 어디가 이상한데? Who is he like? 묻는 느낌도 안 드네, 이번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해서 얘기해 줘. 네가 얘기했던 세개 중에, 지호가 얘기했던 세개 중에 어느 게 답이에요? 세 번째가 뭐였는데? 뭐라고? Who does he like? 오케이, 그래서 Who does he like? 그러면 선생님 질문, 왜 who is he like 하면 왜안 되나요? 아, he에 does가 있어? 희한한 일인데. he가 그럼 하나씩이야? 자, 여기에 자,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선생님. 아까 전에 좀, 아까지랑 그들은, 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가나요? 라고 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자, is he like가 안 되는 이유는 누가 가지고 있어? like가 가지고 있지. 왜 like가 뭘 어쨌길래 is he like가 안 되는 거야? 이미 하나 써 있으니까. 응? 여기 이미 하다시가 아니고 얘가 하다시인 거죠. 얘가 하다시니까 하다시 만들어주기 위한 비동사가 필요해? 필요 없어?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왜 do he like는 왜안 돼? 희가 있으니까 라기보다는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누가 좋아한다 할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나 뭐나 뭐일 때 he나 she나 이실 때는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야 돼? 그가 좋아한다는 뭐야? 그가 좋아한다. he like야, he likes야. he like야? 선생님 여태까지 he likes인 줄 알고 있었네. He like 하면 왜안 돼? 히나 쉬나 예. 헤이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선생님 한몇번 얘기 한열번 얘기했는 것 같다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어? Who is he? Who does he like?
Hey, who does he like? 아직도 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자,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오케이, okay, 그랬더니 He like you. 뭐라고? He likes you. 오케이. Okay.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He is like 하면 왜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He like도 왜안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첫 번째 He is like는 왜안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he is like가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He 또 힌트를 줄게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 또할 거야. 잘 봐. He is like가 안 되는 이유는 누가 가지고 있어? Like가 가지고 있어. 뭐 like가 뭘 어쨌길래 여기 is가 있으면 왜안 된대? 오케이 okay, 이 문장에서 자 like면 무조건 하나씩 있는 게 아니야. 이 문장에서 like의 뜻이 무슨 뜻이고? 좋아하다란 뜻이고 그렇다면 이 하다시가 있는데 하다시 만들어주기 위한 비동사가 또 필요해? 필요 없지. 자 그러면 he like는 왜안 돼? 두 번째 질문. like는 자, 아까랑 똑같은 설명을 한번더할 거야. 여기서 누가 좋아한다라는 뜻이야. 그가 좋아한다라고 하고 있지.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말에 누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 한다, 그가 좋아하는데 여기에 he나 she나 이시 뭐뭐 한다라고 할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누가 아니야, 떠세요. 그러니까 likes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지호가 어떤 원리를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어. 선생님 계속 똑같은 거 반복시키고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널 좋아한다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아딴거 물어보네. 그녀가 그 책을 읽나요? Does she read the book? 그치. Does she read the book?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뭘것 같아? 첫 번째 질문 Is she read는 왜안 되는지 두 번째 질문은 뭘것 같아? 오케이 첫 번째 질문 Is she read는 왜안 돼요? 얘 하다시 안 하라니까 얘는 하다시처럼 사용되는 비동사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she read를 왜안 돼? 누가 뭐 한다야 그녀가 읽는다지 그녀가 읽는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녀가 있지 그녀 그러니까 이 속엔 두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야지 맞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Does she read the book이라고 물어봤어. Does she read the book?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아니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는데. Okay. 계속 뭔가 틀리고 있죠, 지호가. 오케이 아까 왜 틀렸어? 오케이 왜 don't 하면 왜안 돼?
잘 봐. 선생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거 하고 있어. 선생님이 세 가지를 보여줄까, 세 가지. 하나는 그냥 하는 말, 두 번째는 묻는 말, 세 번째는 아니라고 하는 말할 거야. 첫 번째, 그녀가 읽는다가 뭐야? She read. 확실해? 응, she read, 맞아? 그래, 아직 모르고 있는데 뭘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she read가 그녀가 읽는다냐? read의 뜻이 뭔데? 읽다라는 무슨 시인데? 너는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read가 읽다라는 하다 시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에? 원래 뭐가 들어있어야 돼? 무조건 does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do가 있어야 돼. 여긴 do가 들어있는 거야. does가 들어있는 거야. 왜 does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선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아까 전에 지금 피오가 뭘 모르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계속 설명한 걸.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그녀가 읽니? 그녀가 읽는다가 she reads였어. 그럼 두 번째 그녀가 읽니는 뭐야? Does she read? 여기에 아까 전에 있었던 S는 왜 없어졌어? Does가 이미 빠져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그녀가 읽지 않는다는 뭐야? She doesn't read지. 알겠습니까? 너는 읽는다는 뭐야? 너는 읽는다. You read. 그러면 너는 읽니는 뭐야? Do you read? 그러면 너는 읽지 않는다는 뭐야? 너는 필요 없고 그냥. You don't read. You read만 갖고 놀고 있는 거야. You read를 다르게 바꿔보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You don't read. 너는 행복하다는 뭐야? You happy? 아, you happy가 네가 행복하다가 될 수가 있어? 희한하네. you happy가 그러면 happy가 행복하다야? 지호야, 뭘 배우니 잘 생각해. 너는 행복하다는 뭐야? You are happy. 이번엔 하다시가 없어.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가 사용됐어? 비동사 사용됐어. 그럼 너는 행복하니는 뭐야?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 happy. 아이고, 환장하겠네. Okay, you don't happy야? 아, 그러면 네가 행복하지 않다가 you don't happy면 don't는 뭐랑 합쳐진 거고 do하고 not하고 합쳐진 거고 그럼 이 do가 어디서 한 거야? happy에서 나온 거야? 어? happy가 하다시야? 어?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야? You are that happy. 헤이, 여태까지 계속 그거 연습하고 있어 지금.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묻고 대답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뭔가 다르다는 걸 너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그러면 그녀가 뭘 읽는데요? What's she? 오케이,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요. What does she read야? What is she read 아니야? 아, is she가 묻는 느낌이 안 들어? Is she happy? 하면 묻는 느낌 안 들어? What is she happy야? What does she read야? What is she read야? What does she? 오케이. 그러면 what is she read 하면 왜안 돼?
What? 신앙 있을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자, is she가 안 되는 이유는 누가 가지고 있어? 리드. 그래, 아까 선생님 계속 그, 또, 세 번째 똑같은 설명하고 있어. read가 뭐, 어쨌길래 is가 못, is she 하면 안 돼, 왜? read가 뭐 어쨌는데?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읽니? What does she read?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신문에 읽는데요. Okay, she reads the newspaper. She reads the newspaper. 그러면 the newspaper는 신문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 What? 그다음 뭐? This 오케이. 묻는 느낌이 드니? 네가 방금 얘기했는 게? She reads가 묻는 느낌이 들어? Okay. What does she reads? 이라고. What does she? 네, 선생님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느낌 안 들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너한테 설명하고 있지 않니? 왜 what is she read도 아니고 what does she read도 아니고 왜 what does she read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들어 있었어. 계속 설명했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she read는 묻는 느낌 안 든다고요. 계속해서 너 누구니? Who are you?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볼 건데, 오케이. 그 대답 속에 어느 게 후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신지 얘기해 줘야 돼. 자, 이렇게 대답하네요. I am Sam. 그러면 I am Sam 중에서 후에 대한 대답은 뭐야? Sam 무슨 씨야? 알겠습니까? Okay, who are you? I am Sam. 그 다음 대화. Okay, 그것이 달로 가나요? Okay,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드네. It goes to the moon. It goes to the moon입니까? It goes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Okay, 뭐라고? Okay, 시호가 뭘 모르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 지금 하면서 뭘 자꾸 착각하고 있는지. 이 문장에 뭐라고? Does it go to the moon? Okay, 그러면 선생님이 또 똑같은 거 물어볼 거야. 첫 번째 질문은 뭘것 같아? Is it go? 왜안 되는지. 두 번째 질문은 Do it go?는 왜안 되는지. 자, is it go?는 왜안 돼? 오케이, 가다라는 하다시가 사용된 거지 비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 아니다. 두 번째, do it go는 왜안 돼? 그것이 간다. 누가 간다? 그것이 간다. 그것이 간다는 뭐였어? 그것이 간다. 오케이, 또 얘기할게. It go 아니라고.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 오케이,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또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 그것이 간다가 뭐야? It goes. 그러면 또세 가지 또 해볼까? 평범한 말,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 그것이 간다. 그것이 It goes. 그것이 가니? Does it go? 그럼 좀 이따가 안 간다 이런 얘기 또 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건 달로 가지 않는데. No, it go. No, it go to the moon. 이렇게?
앞만 봐도 안 간다는 얘기가 안 보일 듯해. Doesn't go라고? Isn't go 아니야? 응? Isn't go야, doesn't go야. doesn't. 오케이. 이제 좀 알겠어요? 지호가 뭘 모르고 있고 선생님이 뭘 알려주고 있는지 알겠어요? No, it doesn't go to the moon. 그러면 다시 또세개 해볼까? 평범한 말,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 그것이 간다가 뭐였어? It goes. It goes. 그것이 간이는 뭐야? Does it go? Does it go? 그럼 그것이 가지 않는다는? 너는 필요 없고. It doesn't go. 그러면 그것은 좋다는 it is good이야. 그것이 좋아요. It is good. good의 뜻이 뭘것 같아? 좋은이지, 그치? 그러니까 it is good라고 있지, 좋은. 그치? 그러면 두 번째는 묻는 말이고 세 번째는 좋지 않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it is good이 그것은 좋다면 그것은 좋은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좋지 않다는 뭐겠어요? doesn't가 갑자기 왜 나와? 얘가 갑자기 하다시로 바뀌는 거예요? 어? 그것이 좋지 않다가 뭐예요? 그것이 좋지 않다가 뭐래요? 오케이. 무슨 설명하고 있는지 알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해서 뭐, 비동사가 들어있는데 묻고 답하기, 하다시가 들어있는데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래서, 달로 안 간다니까 또 궁금증이 생겼나 봐. 이렇게 물어보네요? Okay. 왜 묻는 느낌이 들어? Okay. 자,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할 거야, 지금 연습해서. 알겠습니까? Okay.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앞에서 지적했던 걸, 그 다음에, 그러면, 아, 내가 아까 전에 그렇게 해서 틀렸구나라고 하고,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지호야. 그치? 근데 너 이렇게 묻는 말 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 몇 번째 묻는 느낌이 안 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묻는 느낌이 안 든다고 얘기했어. 그치? 지호야, 어? 뭘 내가 몰랐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금방 될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 알겠어? 오케이,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톡 주세요. 오케이? 됐어요?